교육부는 나이스 먹통 사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계속 방치하는 겁니까? 교육 행정정보 시스템 나이스의 먹통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. 교육부 차관까지 나서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으나 이제는 성적 처리 오류까지 발생했습니다. 이대로라면 9월부터 시작되는 수시 접수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. 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는 공부만으로도 힘든데 교육부 때문에 불안이 커진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.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교육부는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건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혼란을 방치하고 있습니다. 나이스 개통 이후 한 달 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수험생과 학부모의 원망과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는 것인지 교육부에 묻고 싶습니다. 교육부가 결자 해지의 각오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.